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희망을 주려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제 전에 거를 한번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또 경험한 게 많아서, 그거를 제가 병난 거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려면 한 3시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제그 회복 이야기 그 영상으로 보신 분 있어요? 만약에 안, 그러면은 회복, 여기 뉴스타트, 여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회복 이야기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제게두개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또 여기 없는 또한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시든지 해서 그거를 1부, 2부, 3부식으로 그렇게 그것도 조금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병이 발병해서부터 226기 유튜브에 있는 거는 2부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너무 긴 시간이 요구되니까 제가 오늘은 정말 3부식으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병난 거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병이 나서 진단 받은 과정은 그걸로 들으시면 돼요. 이따 저녁에 방에 가서라도 그렇게 하시고 내가 오늘은 3부 내가 이 경험한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맨날 앵무새처럼 병난 거 얘기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다 그거는 거의 병원 다니고 뭐 아팠던 그 처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3부 형식으로 드릴 테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를 앵무새처럼 이렇게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또 이렇게 방송으로 하면은 많은 분들이 듣고 그걸 깨달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그런 형식으로 오늘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 어떻게 됐냐면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어그 지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살려고 여기를 온게 아니에요. 살려고 온게 아니라 내 영혼은 그것 때문에 나는 오직 여기를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왔는데 박사님 강의를 3일 들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살겠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희망이. 그래가지고 박사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회복 이야기 하신 분들이 어머 암도 낫는구나. 우리는 거의 이렇게 세상 뭐 연속극이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죽일 사람은 다암 걸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암하면 사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암이 산다는 걸 듣고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박사님 말씀 속에 희망이 보이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나는 하늘에 갈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근데 여기에 와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궁금했던 성경을 그참 목사님들을 비하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못 풀어주시더라고요. 그 왜냐 지금 생각하니까 코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원했던 하나님과 그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근데 그게 바로 박사님하고 나온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했던 걸 박사님한테 막 계속 저는 점심시간마다 박사님 그걸 묻고 계속 그 하나 물어보니까 박사님이 그걸 확 풀어주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것도 물어봐야지 하고 또막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 뒷날 또 상담 신청하면 또한 시간씩 풀어주는 거예요. 아 그럼 또 그걸 몇 시간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마지막 날에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젠 암은 걱정이 안 됐어요. 암은 이제 죽고 사는 건 걱정이 안 됐어요. 와, 나는 하늘에 갈 수 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이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저는 그날부터 방방 뛰었어요. 저는 여기 왔을 때 밥도 못, 이미 여기 위장도 다 막혀가지고 이 밥이 죽도 잘 안 넘어갔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벌써 그게 되고 나니까 밥이 넘어갔어요. 밥이. 그리고 이 뇌가 이게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작은 모래알처럼 통증이 오던 것이 그게 며칠 지나고 나서 2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 나 머리가 안 아프네. 이게 통증이 한번 오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통증이 벌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더라고요. 어머 나 요새 머리가 안 아파? 그러니까 요즘 박사님이 말씀하시죠. 생명파, 생명파만 받으면 급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 교회 저 기독교시죠 거의. 성경 속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병든 자도 이렇게 들고 혈류병 앓은 자, 뭐 중풍병 자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성경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낚아놓고 나서 살려놓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죠. 예, 내가 너 살려줬어. 이거 한마디도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낚아줬다 그랬어요. 자, 오늘 그게 오늘도, 오늘날에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세상,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 다니고 뭐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건적인 하나님 밑에서 다 신음하고 잘못 배워가지고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박사님이 얼마나 살아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제 희망이 보이죠? 예? 예. 그러고 나서는 저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저는 그래서 그 기존에 다니던 제가 아프고 여기 왔다 가고 하니까 기존에 다니던 목사님들 뭐 아시잖아요. 장로님들 막 계속 방문 오는 거 다 기다렸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다 기다렸어요. 오직 박사님 말씀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박사님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새롭게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 조건적으로 교육받았던 이 모든 것을 이 프로그램을 바꾸기까지 다른 얘기 안 들었어요. 저는 박사님 얘기로만 오직.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도 저는 박사님 강의로 대답해요. 박사님 말씀 속에서 얻은 걸로. 그러니까 다른 얘기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낳고 나니까 정말 집에 가서 성경을 연구해도요, 조건적인 하나님일 때 성경 보면은 어느 날은 아주 은혜스러웠다, 어느 날은 무서워요. 그쵸? 거기에 뭐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 근데 그 진노의 뜻 이런 걸 박사님이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 2부를 꼭 하세요. 2부. 저는 2부 한 게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2부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꼭 2부를 하세요. 그런 원리를 박사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나니까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뚝뚝 떨어져요. 잘못 알았던 그 오해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저는 눈물이 쫄쫄 나요. 지금도 이 어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냥 좋아서 눈물이 나요. 그 정도로 이 사랑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참 이 세상은 살만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소리 하잖아요. 하늘은 이 땅에부터 시작이라고. 그래 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전에는 조건적인 하나님 밑에서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정말 지금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어요. 내가 오늘도 우리 아들 태워갖고 오는데도 차 안에서 얘야 내가
암이 안 걸렸으면 깨달지 못했던 그런 걸 다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모른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내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고 나면 더 행복한 것이 보이고 더 평안하고 하늘이 시작돼요. 근데 그걸 병원에서는 안 가르쳐주잖아요. 오직 그걸 가르쳐주는 데는 여기 뉴스타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것만 해도 아주 큰 행운을 얻으신 거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나서가지고 정말 방방 뜨다가 집안에서 아주 큰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예의치 않은 일이 저희 남편한테 생겨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한 달 동안을 슬퍼하면서 울었더니 밥도 안 먹고 울고 막 그랬더니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재발이 됐어요. 재발이 됐는데 첫 번 재발이니까 이제 딱 아 이제는 이제 살 만큼 살았는갑다. 얼마 못 살을 제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그러면서 주변 정리를 또 다시 했어요. 주변 정리를 싹 다 하고서 났는데 어느 날 순간 박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많이 들으라니 탁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님이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야 내가 제일 처음에도 와서 살았는데 왜 지금 내가 일하지? 지금 재발해서 막 이렇게 불어나고 막 또 목이 안 돌아가고 막 이런데 이상하죠. 그래도 내가 창피한 줄 모르고 보따리 착착착 싸갖고 여기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또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 1년 또 잘 살고 나니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저를 시험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두려움이 무슨 특정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핸드폰 보다 보면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키다 보면 이렇게 뭐 필요 없는 게 싹싹 넘기잖아요 우리가. 근데 넘길 때 이게 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한번 넘어가면 잘 찾기 힘들잖아요. 그게 궁금해지시지 않은데 사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뭐든지 궁금하고 불안하고 막 이건 무슨 형체가 없어요. 뭐 너 암으로 죽을 거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엄밀히 내가 누워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엄밀히 나를 따져보면 죽음의 두려움도 아닌데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고 그냥 막 뭔가 막 답답한 거예요.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려면 답답해서 막 확 일어나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시간도 못 자고. 그러면 제가 그때 너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야 나 이러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하면 정신과를 가볼까? 그러다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성경책만 폈어요. 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러면 너무 불안하면 이 성경이 해석도 안 돼요.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그거를 계속 성경만 보는 먼동이 뿌옇게 트면 아우 잘 잤다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서 성경 쳐다보다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 공황장애가 그래서 온다는 걸 저 또 경험을 했어요. 완전히 제가 미쳐 날뛰는 거예요. 거실에서 밤에 제가 펄쩍펄쩍 뛰었어요. 막. 그래서 내가 이걸 뭘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다가 또 잠시 이제 그럼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데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그러면서 또 막 하나님께 막 삿대질 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나 이렇게 지금 불안한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도 내가 끝까지 정말 병원에도 안 가고 나 혼자 거실에서 오만 짓을 다 했어요. 아이들 없을 때 오만 짓을 다 하면서 막 혼자서 막 기도를요 막 발광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6개월을 하니까 이게 또 재발하더라고요. 재발을 하는데 근데 이게 재발을 해도 그때는 암은 걱정이 안 됐어요. 걱정이 안 되고 그냥 사람은 못 먹고 잠을 못 자니까 빼싹도 말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재발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는데 밤 2시에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나 이 경험은 정말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할게요. 밤 2시에 성경을 앞에 놓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이 위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와요. 평안함이 내려오는 거예요. 형체는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안한 증상이 싹 없어지는 그래갖고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전 시계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 지금이 몇 시지 하고 이렇게 고개도 못 들렸어요. 이 평안함이 사라질까 봐. 눈만 이렇게 하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너무 평안했어요. 잠을 못 자도 좋고 너무 평안해서 아버지 이 소리만 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암이 재발했던지 말았던지 또 여기를 또 왔어요. 조금 이제 그 시련이 넘어가니까. 근데 그때는 좀 내가 막 못 먹고 그러니까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또 여기를 왔었어요. 그래 두 번 재발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도 한 회복되는데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만 5년 이제 저기 의료보험공단에서 만 5년이 다 돼가니까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이제 5년 저 중증 환자 그것이 다 돼가니까 아니면 다시 병원에 와서 재검을 하시든지 하라고 그러는데도 아니 나는 암이 지금 이렇게 재발했던 암이 아직 있어도 통증만 없으면 저는 먹고 제가 기준을 두는 게 뭐냐면 먹고 싸고 잠 잘 자면 그거로 땡 띵호화예요 그냥. 뭐 걔가 거기 있든지 말든지 그래 너는 나랑 같이 살자. 통증만 없으면 저는 그렇게 배짱으로 그냥 생각해요. 걔를 이렇게 막 없애려고 이렇게 노력을 안 해요. 저는 무시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못 먹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근육이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뻗다가 이게 근육이 없으니까 쭉 찢어졌어요. 이게 기지개 키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것도 뭐 병원에 가라 어쩌라 해도 아예 하나님이 계신데 하면서 내가 안 가고 낚고 나서 만 5년 그 중증 환자가 지나고 나서 야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우리 나 이제 근육 좀 키워보자 이래가지고 운동을 이제 스트레칭을 막 세게 시작을 했어요. 세게 시작을 했는데 손자가 드는 그 아령 있잖아요. 남자들인 거 띵띵 그걸 한 번만 들었는데 한 번 들고 그 다음날 두 번 들여야 되는데 그 다음날 5번 그 다음날 10번 자전거 이렇게 바퀴 그 우리 손녀딸이 세게 해놓은 거를 갖다 한 바퀴 돌리기도 힘든데 막 5번 6번 막 10번 막 제가 그렇게 운동을 세게 한 달을 하고 넘게 했더니 그러면서 막 산책도 세게 강도 높게 하고 막 그렇게 또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몸이 약간씩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더 했더니 아이고 어느 날 일어나니까 또 툭툭 붉어지면서 통증이 막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유 또 왔구나. 내가 또 무리했구나. 예. 그래놓고는 또 꼬리 딱 내리고 그때부터 그날부터 쉬었어요. 그날부터 푹 쉬면서 아버지 내가 또 건방을 떨었네요 하면서 또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번 지나고 두 번, 세 번째 오니까 겁도 안 나요. 아 쉬면 낫겠지. 그러면서 이제 쉬면서 정말 또 뉴스타트 이 원칙에 의해서 또 아주 그냥 절제를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통증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또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 손녀딸이 대학생인데 방학이 돼도 못 와요. 너무 알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야 알바 거기서 알바하는 데서는 나무라고 하는데도 다 가도 우리 손녀딸은 워낙 애가 이렇게 잘하니까 부지런하게 하니까 나무라고 하는데도 내가 야 코로나인데 위험하니까 집에 와라. 그래 여름방학 때 작년 여름방학 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같이 그러니까 얘가 오니까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할머니 뭐해 먹자 뭐해 먹자 이렇게 하면서 해서 뭐 해가지고 아빠 보고 아빠 오늘 자료 뭐 이제 재료 뭐뭐뭐 사봐 식자재 해서 그럼 해가지고 하면 할머니 요거 한 젓가락만 먹어봐 그러면 아니 이 뉴스타트식 먹다가 그거 색다른 거 한 젓가락 먹으면 한 젓가락만 됩니까?
아니, 그걸 먹기 시작하니까요. 그래, 오늘은 한 번만 먹자 하고서는 먹었는데, 그 다음날은 두 젓가락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골고루 얘가 해 먹어지는데, 그러니까 한 젓가락 먹고, 그 다음날 두 번 먹고, 그 다음날 세 번 먹고 하니까, 이게 이제 배짱이 생기니까 더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식이 이렇게 조금 내려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멧돼지가, 집돼지가 되는 시간은 오래 걸려도 산에 올라가서 필요에 의해서 빨리 그게 저기 이 송근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작년 여름방학 때부터 올 겨울방학 때까지 얘가 가을에 잠깐 갔다가 또 왔어요. 비대면이라서. 그래갖고 또 와서 올 2월달, 3월달 갈 때까지 참 줄기차게 먹었어요. 그 뉴스타드 식이 아닌 거를. 그랬더니 손녀딸이 가고 났는데 딱 이상이 또 오는 거예요. 딱 이상이 오면서 또 통증하고, 아이쿠, 올 게 왔구나. 그래가지고서 그날 딱 금식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잘못 먹은 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철저하게 제가 또 이제 뉴스타트 식으로, 소식으로 아주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 이제 통증이 살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많이 부었었어요. 여기도 많이 붓고 막 이런 데가 이게 누우면 여기가 막 더 재피고 막 이랬었어요. 막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 뜨거운 찜질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통증이 살, 이게 완전 비대칭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하니까 이제 또 조금 이렇게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이렇게 경험하고 날 때마다 전화가 상담이, 이런 상담이 와요. 그러면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뭐라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해봐도 뭐 넘거치기로 하든지 아니면 박사님 강의로만 신고 없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제가 경험을 하니까 이게 대답이 바로바로 나가지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떤 생각이 냐면 아버지 나 이것도 경험해서 어디다 씌워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제가 지금 네 번 재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번 재발한 것이 누구 잘못이에요? 왜 재발했나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랬나요? 뉴스타트에서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것도 다시 바로 꼬리 내리고 절제하고 뉴스타트 원칙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발 딱 됐다 하면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뉴스타트 해봐도 별 수 없더라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뉴스타트 해봐도 별 수 없으면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네 번 재발하고 이렇게 오늘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벌써 저 어디 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유언비어가 많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하는데 막 전화 상담을 하다가 뉴스타트 원칙으로 저는 대답을 해도 박사님 말씀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묻는 말을 보면은 박사님 말씀이 다 이쪽 그렇게 갔다 이쪽으로 다 흘렸어요. 저는 박사님 강의로 대답을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박사님 강의 잘 들으시라고,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이게 내 프로그램이 바뀔 때까지 들으시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박사님 이제 지금 조금 딴 데로 세가지고 지금 좀 그랬는데, 하여튼 이 많은 분들이 하여튼 그렇게 뉴스타트 해봐도 별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아 이제 생각이 나네, 남은 자씨도 이거 했다며요 해요. 전혀 저는 그런 거 한 건 없거든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저는 콩도 박사님 뭐래, 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흔한 게 우리한테 더 필요한 거다. 저는 콩도 메주콩 삶아 먹어요. 메주콩 먹고 그것도 뭐든지 과잉은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정말 뉴스타트식 그대로 순수하게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유언비어가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런 말 고지 듣지 마시고 정 그게 궁금하면 우리 집에 아무 때고 한번 불시에 와보시라고. 뭐가 특별한 게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응? 엄마가 이런 암이 걸려서 뉴스타트 갔다 와서 저 여기에 왔을 때요.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아들이 산삼까지 갖고 왔어요. 산삼도 아주 오래된 거라고 비싼 거라고 하면서 갖고 왔는데 딱 나는 그때 그 우리 아들이 산삼을 갖고 왔을 때 이미 박사님 말씀 듣고 확신 있다고 아, 난 낫는다 이런 확신 있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산삼을 갖고 왔는데 딱 쳐다보고 나 이거 안 먹어. 갖고 가. 왜냐하면 산삼 먹고 났으면 산삼을 내 예를 들어 먹었는데 내가 났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산삼 먹고 났었다고 할까봐 나는 이 뉴스타트로 낳는 걸 완전히 100% 오리지널 뉴스타트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갖고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꼭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 나 그거 다른 사람 선물 줬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워낙 그래서 그럼 알았어 주고 가 그래 놓고는 다른 사람 선물 줬어요. 그 정도로 저는 우리 아들이 미국에 갔다가 오면서 그 미국 영양제는 또 엄청 비싼 게 있대. 이 종합 영양제 그걸 아침에 식후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세 알씩 먹으라고 왔는데 갖고 왔는데 엄마 이거는 굉장히 비싸. 미국에서도 아주 비싼 거야 그러는데 박사님 말씀에 저는 뭐든지 박사님 말씀에 진리가 있어서 그거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게 뭐든지 과잉은 안 좋다. 만약에 뭔가 몸이 좋은 게 있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어라. 그래서 응 알았어 해놓고서는 일주일에 딱 두 알만 먹었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한 알 먹었다면 한 목요일 날 아침에 한 알 먹고 그랬더니 그게 유통기한이 확 지나버린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그래도 내가 그걸 그 찬장 싱크대 밑에 이렇게 선반 소쿠리가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놔뒀어요. 내가 유통기한 지난 거를. 그러면서 얘야 아직도 저거 있으니까 제발 어디 가서 해외 나갈 때마다 절대 뭐 사오지 마. 아직 있어. 아직 있어. 근데 걔가 이게 유통기한은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있구나 하고서 이제 그다음부터 안 사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그런 것도 안 먹었어요. 우리 친정 시댁 제가 큰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집 7남매 6남매 제가 저 혼자 암환자니까 오만 것이 다 와요. 저는 다 남 나눠줘요. 남 나눠주고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나섰어요. 여러분들 남은 자씨가 무엇을 무엇을 했다는 소리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파예요. 생명파.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생명파 받으세요. 그 성경의 사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병든 자도 낫고주고 혈루병 앓는 자 뭐 그거 낚어준 거를 믿음으로 내 거를 만드세요. 네. 정말 이 박사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어쩌면 그렇게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이렇게 전부 가는 게 생명파예요. 끝에 가서는. 왜 그거를 못 알아들으시고 자꾸 헤매세요? 나 그게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너무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고 헤매지 마시고 다른 거에서 뭘 희망 찾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 왔다 가는 거를 갖다가 전부 무슨 아 이상구 박사님 말씀 거기 가면 뭐 나는 이런 회복리학이 있는 줄도 모르고 왔지만 뭐 회복리학이 요새는 유튜브 이런 것도 잘 알고 그래서 많이 보고 오시는데 아 그러면 그렇대 하면서 스쳐가는 코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어디에 가서도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는 암 안 걸렸으면 지금 깨달지 못했던 걸 너무너무 지금 이 평안 속에서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저는 암 걸렸던 게 행운이라고 그래요. 정말 요즘 말로 대박이고요. 절대 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박사님 말씀 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왜 사단한테 끌려다니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그릇이 커져요.
여러분들 절대로 소홀하게 뭐 거쳐가는 코스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 가서 혹시라도 가서 재발이 됐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회복 이야기를 다시 혹시라도 방송으로 듣는 분들이 있다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울증 공황장애 오신 분들도 병원 많은 분들한테 그것도 제가 상담을 받거든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그 뭐 정신학적인 그런 뭐 최고 권위자의 교수님들 찾아가도요 안 되더라고요. 전 그걸 느꼈어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 낚아줄 분은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전부 다 병원 쫓아다니는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낚아주고 싶고 우리를 지금 사랑을 너무 저는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눈물이 줄줄 날 정도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한 이 하나님을 놔두고 왜 세상 쪽으로 자꾸 헤매세요? 나는 그게 진짜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난 요 뉴스타트 이상우 박사님 오래오래 살으시고 본부장님 여기 직원분들 막 여기 저 차재민님 뭐 요 승현 씨 난 다들 막 보배 나는 뉴스 그러니까 아까도 박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일기예보도 늘 속초를 확인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쪽을 너무 저는 이 속초 여기가 아 정말 여러분들 꼭 이 박사님 말씀 안에서 생명길 생명파 꼭 잡으시고 다 회복 이야기 주인공들이 되세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고 네 번 재발에서도 이렇게 다시 오는 저의 배짱도 보시고 제발 3발 4발 5발 해도 다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